일단은 1년 만에 한국에 와서 다시 경기를 뛸수 있게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포지션으로 섰고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훈련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유기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고 또 주위에서 많이 뭔가 많은 도움을 줬고 심리적으로 좀 제가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주변에서 많이 코칭 스텝이나 모든 선수들이 다 저에게 좀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이 제가 좀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었던 그런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골이 많이 안난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알고 있었고 경기를 하면서 그러나 찬스는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었고 또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항상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도전하려고 했던 게또 청룡이 형이 마무리를 잘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청룡이 형이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청룡이 형의 능력을 알고 있고 청룡이 형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축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다른 공격수들이 골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고 좀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저 또한 찬스가 왔을 때좀더 집중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잘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